월이라는 게 직업궁이 직업궁. 월이 부모 형제궁, 그다음에 직업궁, 환경궁, 사회궁도 됩니다. 사회궁 아시겠죠? 그다음에 내 사는 집궁, 집 주거 하는 집 아시겠죠? 이건데 여기서 격국이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격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끔 됐나고 주어진 거야. 격국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게 이제 명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할 것이다. 근데 이 사주를 내가 왜 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거기서 약간 벗어난 기운이야.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건쓸수 있는 걸다 해보는 거야. 자, 쓰는 게수 있죠, 그죠? 화 있지, 토 있지. 이거밖에 쓸게 없잖아.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거, 나한테 주어진 걸 쓰지, 주어지지 않은 걸 어떻게 쓰겠어요? 이것만 쓰게 돼 있다. 근데 자, 토라는 것은 무토는 물상으로 산이잖아요, 산. 오행으로는 토고, 그죠? 산이다, 산이. 오행으로는 토다. 그다음에 기토가 있다, 기토.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무토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항상 하는 일은 뭐뭐를 본다 그랬어요? 목하고 금을 본다 그랬지, 어떤 사주든 간에. 자, 무슨 얘기냐면 또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걸 자꾸 잊어버려, 이걸. 이건 기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나무를 키우냐, 광산을 개발하냐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목이랬 놈이 이렇게 있고, 금이 있으면은, 목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결실 맺는 거잖아요. 이두 놈은 수와 화, 수화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물과 태양이 어느 정도 잘해주냐, 안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 규모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목도 돈이고 금도 돈이란 말이야. 결실만 돈이 아니고요. 씨앗도 돈이고 씨앗을 돈이고 씨앗은 나무 자체도 돈이잖아요. 묘목도. 이것도 돈이란 말이야. 돈. 이것도 돈이고. 그죠? 이두 개가 목표물이잖아. 그럼 수하고 화가 수화의 농간에 의해서 목금이 결정되겠죠. 근데 수는 물이고 비고 화는 태양이고 불이니까 이건 미천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현대에 와서는 미천이 무지무지 들어간다, 그죠? 뭐 수경재배도 하고, 그 다음 비닐하우스도 하고. 예? 생수는 이제 수 자체를 딱 쓰는 거지. 음식으로. 수 자체가 상품이지. 아, 그러니까 그 수는 이제 금에 가까운 거죠, 생수는. 이게 수가, 생수는 수가 아니에요. 몸체는 수인데 용도는 상품이죠, 상품. 아시겠죠? 이게 정확히 상품이죠, 상품. 열매만 상품이 아니고요.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도 다 상품이잖아. 제조된 것도 상품이고. 식당에서 내가 음식을 시켰는데 주방에서 막 활동한 이거잖아. 이걸 가지고 물과 불에 조화를 해서 드디어 짜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되게 쉬운데 이게 잘안 돼, 보기보다. 자꾸 어렵고 힘들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역학은 되게 어렵고 힘든 학이라고 뻥을 빡빡 안아서 그래. 자, 그래서 항상 목하고 금이 주인공. 여기 목하고 금이 있어, 없어, 앞에? 없다, 그죠? 없다. 없는 걸 내가 예문을 하나 만든 거야. 항상 목하고 금을 위해서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땅도 있는 거야, 그죠? 이 땅은 이제 땅은 사실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 역학은 시간상의 학문인데 유일하게 오행의 토가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 공간의 개념. 어렵다, 그지? 토라는 것은 또 뭐냐면 화가 목을 끌어내는 거 아니야, 그죠? 목이 자라서 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토를 거쳐서 그럼 결실이 되잖아요, 그죠?
화를 내면 목을 토로 땡겨내는 놈이잖아. 예? 그러면 땡겨 토야 토는 이제 금을 생산하는 놈이죠. 토생금이죠. 그죠? 요놈이 공간 역할하고 이놈이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 토가. 숙성. 요새 저거 많잖아. 김치도 배추도 숙성돼야 김장이 되듯이. 이런 개념인데, 이제 개념인데, 오늘은 조금 개념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거 사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알면은 아주 상당히 유리합니다. 사주 푸는데. 그냥 테크닉만 갖고 풀면은 잘 안 돼. 테크닉 내가 뭔가 모른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수와 화와 토인데, 항상 비견겁제는 잘 안 쓰겠죠? 비견겁제는 잘 안 씁니다. 그죠? 일단 비견겁제는 어떤 일까지 제껴놓는다. 비견겁제. 이게 토가 비견겁제. 비견겁제를 많이 쓰는 사주는 정치인이나, 정치인들은 인간관계로 놀잖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제일 가는 그 뭐야, 네트워크 세일즈 이런 거지. 네트워크 세일즈. 다단계. 방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인간 조직을, 조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었죠. 조직이 중요한 거야. 다단계나 방판은요, 상품보다 조직을 갖고, 인간을 자꾸 막, 뭐 피라미 엮어갖고, 뭐, 마진을 주고 만드는 거지. 상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문제지. 그럼 비견겁제는 제외를 하고, 제외를 쓰는데, 자, 여기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 그죠? 수를 쓸 수가 있고, 화를 쓸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수도 있고 화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말이 영어를 잘하고 독어를 못하는데, 사회 나가서 영어를 쓰겠어요? 독어를 쓰겠어요? 사회 나가서 영어, 돈 벌려면. 영어. 내가 잘하고 강한 놈을 쓰잖아. 잘하는 거. 어? 강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 개념은 이 앞에 쓸 수 있는 걸 다 뽑아. 화냐, 토냐, 수냐 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비견겁제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목금이 있으면 목금을 먼저 쓴다. 아시겠죠? 목금이 돈이니까, 이거 위해서 모든 게 있는 거니까. 역학은 종교가 아니고 현실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 우짜면 돈을 번호. 어? 돈이 돼야 뭐 직업도 모든 게 돈에 관계되는 거잖아, 사업도. 그게 답이다, 그지? 그런데 무슨, 그러면 여기서 못 쓰겠어요. 오행으로. 아, 쓸 게 화, 수밖에 없는데 못 쓰겠냐고. 이사주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되게 쉬운데. 아니, 내가 그랬잖아. 목이 없는데 목을 써?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잘라서 이 앞에 걸 쓴다니까. 이 앞에 거를. 앞에 걸 쓰는데, 앞에 게 쓸 수 있는 게 수, 토, 화잖아. 딴 건 없잖아요. 수, 토 하면 못 빠졌어. 목금은 없잖아, 여기. 그러면 그 중에서 비견겁제 토는 안 쓴다, 그죠? 그럼 수나 화를 쓸 건데, 그 중에 강한 놈 쓴다, 이거요. 아, 되게 쉽잖아요. 이게 1초 만에 착 나와야 돼, 1초 만에.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렵다 그러면서 빨리 하잖아. 1초 만에 나와야 돼, 1초 만에. 이게 뭐 어려워. 지금 계절이 언제다? 4월. 4, 5월 아니에요, 4, 5월. 여름에 물이 강해. 불이 강하잖아. 물은 필요해. 물이 약하잖아요. 많이 필요하잖아. 여름에 물, 겨울에 물 많이 쓰잖아요. 여름에. 목욕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계속 반복을 하는데도 아시겠죠? 그럼 이 사주는 화를 쓸 것이다. 화, 그죠? 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강약론으로 따지면 화 못 써. 강약론으로 따지면 이놈이 다 내 편이잖아, 이놈이, 그죠? 네. 어?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성하고 비겁은 일간의 힘을 보태는 놈이죠. 같은 비견겁제는 화생을 보탠다, 그죠? 이놈은 힘을 보태는 플러스 요인이고, 그 다음에 식신, 식상, 재성, 관성. 이놈은 마이너스잖아. 힘 빼는 거잖아요. 그죠? 힘 빼는 거다.
힘 빼는 건데 제일 좋은 게 뭐다? 좋은 게 돈이냐 벼슬이냐 문서냐잖아. 문서 그죠? 이놈이 좋은 놈이잖아.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내 편이잖아. 5대 3이다 그죠? 그런데다가 계절이 중요하다 그죠? 계절은 내 편이다 그지? 이게 막강하게 강하다 그지? 막강하게 강해. 아주 강한 면이다. 강함은 이걸로 힘을 빼라 이렇게 대강하는 거야. 아시겠죠? 힘을 빼라. 사주는 적당히 강하거나 적당히 약한 놈은 보루 안 와. 중화됐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너무 몰린 놈이 무슨 얘기냐면 이 원판은 이런데 운에서 또 더 강한 운이 와버리면 이제 완전히 비겁과다사주 그죠? 아니면 인성과다사주 너무 신강한 사주 그 다음에 뭐 재다신약사주 재다신약은 제왕신왕이라 좋잖아. 그 다음에 사랑한 사주 에? 이런 사주들이 내가 그런 운을 또 만나버리면 그때 탈이 나서 그때 보러 온다 이 말이에요.